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은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해 주신데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늘 어두운 에너지와 함께 있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갈등이 안 일어나요. 예를 들면 내가 늘 개체로만 살고 있을 때는 갈등이 안 일어나. 왜? 살던 대로 하던 대로 평소대로 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밝은 에너지를 만나잖아요. 그럼 어두운 에너지와 밝은 에너지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개체로만 살다가 또 전체로 살게 되면 그때 살짝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아니 전체로 산다 했는데 뭐 맨날 내 자식만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맞나? 내가 전체로 살고 뭐 대원을 산다는데 뭐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딸 하나 갖다 줘야 이게 맞나? 이래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신을 보게 된다. 아니 아직도 내가 그 개체의 삶에서 뭐 벗어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전체로 산다는 게 맞나? 하면서 살짝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또 한 발 더 가면 야 내가 전체를 살아줘야지 오히려 자식한테 잘 된다 하는데 내가 전체를 제대로 못 사네 그러면서 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항상 밝은 에너지를 배운 것이 없으면 갈등은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늘 어두운 에너지와 함께 있을 때는 몰랐다가 밝은 에너지를 만나니까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밝고 어두움을 통해서 갈등을 표현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이때 우리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걸 이 습관이 못 벗어나게 함으로써 갈등이 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평소대로 하는 것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했을 때 그때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여러분들 갈등 속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경제적인 갈등도 있어요. 내가 아니 밖에서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니까 돈 벌어서 척척척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돈을 안 버니까 괜히 별거 아닌 것도 그 신경이 쓰이네 이러면서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뭘까요?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전체에게 소통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함께하고 있는 분과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이 되어야지 관계가 되고 관계가 되어야지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어야지 성취가 된다. 이렇게 안내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바른 판단에 의한 분별이 출발이다. 그럼 바른 판단에 의한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전지전 영에게 내가 질문하라 그죠? 자, 제가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답이 탁 내려오면 그대로 함께 소통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